조동혁 박사의 백수의 건강시대. 2014년 오바마 대통령상을 수상한 뇌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의 백수의 건강시대는 새로운 베리티 병원 시스템으로 LA 한인타운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 원장 조동혁입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한 비디오 건강 강의를 시작하고서 환자분 중에 거품뇨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서 지난 시간에 거품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단백뇨이면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뇨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단백뇨가 나왔을 때 왜 검사를 해야 하고 그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뇨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단백뇨의 가장 큰 이유는 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높은 혈당을 오래 유지하면서 그것이 신장에 손상을 주어 신부전증이 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신장이 앞으로 더 빨리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주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오면 신장내과 전문의로부터 그 단백뇨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300mg 이상의 단백뇨가 나올 때는 비정상이므로 단백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백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검사가 신장내과 전문의로부터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암검사, 때로는 CT나 골수검사 등 여러 정밀검사가 실시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백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장의 사구체에 문제가 있는 사구체 신염과 여러 신증후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오래 조절 안 된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류마티스병, 루푸스병, 자가 면역 질환과 혈관염도 단백뇨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B형 간염과 C형 간염도 단백뇨를 야기할 수 있고 그 이외에 HIV 바이러스나 메독, 하물며 감기 바이러스도 때로는 단백뇨와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를 야기하는 특정 암이 있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당뇨가 오래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단백뇨가 나오니까 당뇨 때문이려니 하고 검사를 하지 않고 당뇨만 치료를 했다가 몇 년이 지나 뼈가 부러져 병원을 입원했는데 신장이 안 좋아 병원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제가 컨설트를 받아서 단백뇨의 검사를 하다가 골수암 진단을 내린 환자분들이 꽤 됩니다. 제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단백뇨의 정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 C형 간염도 새로 발견을 하기도 했고 80세 되신 분이 메독이 있는 것도 단백뇨의 검사를 통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꼭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가 있더라도 당뇨 때문에 단백뇨가 나온다고 결정짓기 전에 이런 총괄적인 모든 정밀검사를 신장내과 전문의로부터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단백뇨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인 당뇨로 인한 단백뇨에 대해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LA 한인타운의 내과 주치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혁 박사는 23세에 미세수술연구소 설립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연소 특강 강사 역임, 2004년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2014년 오바마 대통령상을 수상한 뇌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조동혁 박사의 백세 건강시대는 새로운 베리티 병원 시스템으로 LA 한인타운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 제공이었습니다. 사랑해.